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버퍼 스위터 시리즈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와이어샤크의 그런 시리즈로, 얼마나 많이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네트워크 쪽이 약해요. 네, 네트워크가 약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와이어샤크 기능 중심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킷 분석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실무에서도 와이어샤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적으로 봤을 때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이제 침해 대응 분석을 할 때, 특히 이제 모니터링을 할때 저희들이 이제 로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나왔던 그런 패킷 분석이나, 보통 이제 이 패킷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뭐 와이어샤크로 떠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IPS나 IDS 장비에서 이렇게 분석되었던 어떤 패킷 샘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는, 예,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클라이언트 개인 PC 쪽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가는 PC단 말에서 보통 이제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값들이 평문화 전송이 되느냐, 암호화 통신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떠한 패킷 분석들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이제 어떤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 대응 관점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사고 대응 같은 경우들, 이런 사고 대응이나 어떤 노출 같은 것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와이어샤크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킷 분석에 뭐 제일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예,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인자는 아니고요. 예, 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 홈페이지에서, 예,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 같은 건 윈도우 버전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맥 버전,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 모든 그 운영체제에서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윈도우 버전에서 이번에는 다룰 것이고요. 64비트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는 과정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거는 이제 윈프켓이라는, 이게 깔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패킷 드라이브예요. 패킷 드라이브인 것이고요. 이 패킷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모니터링 모드라고 해가지고, 다른 PC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 아니면 같은 대역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패킷들을 이제 모니터링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저희 쪽으로 패킷으로 이렇게 받는 용도에서 분석할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와이어샤크 자체만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패킷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윈프켓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서 이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거냐고 물으면은 설치를 하셔야겠죠. 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패킷 드라이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또 이제 설치됐던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저도 와이어샤크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UI 버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샤크 GUI 화면에서 이 실행 파일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콘솔에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그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안에 보시면은 덤프캣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K 파일 같은 걸로 덤프를 덤프 파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머지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PK 파일들을 서로 이렇게 머지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의 콘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샤크라고 있습니다. T샤크는 와이어샤크의 콘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옵션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지만은 T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에서 패킷 파일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에서 와이어샤크의 GUI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T샤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사용을 해요. 뭐 가끔보다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T샤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조금 자동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어떤 정보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패킷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보통 이제 콘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더 편하고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T샤크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콘솔로 아,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활용편을 별도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또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존에 이제 캡처를 했던 그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어샤크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좀 글씨를 좀 이렇게 키웠고요. 여러분들 글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더뭐 오른쪽으로 해상도가 아주 크기 이게 넓기 때문에 크죠? 크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글씨들이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보면은 에디트에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예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폰트 크기를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예, 저는 14 정도 이렇게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 쪽에서 고치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메뉴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메뉴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이런 메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메뉴들을 모두 다뭐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하면서 다 다루지는 못하죠. 저도 이제 모르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굵직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툴바라고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툴 형식으로 이제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가 이제 필터 툴바라고 합니다.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배울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필터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 패킷, 수많은 패킷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리스트 영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패킷 리스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는 이 리스트에 관한 상세 영역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그 아래로 이렇게 다 내리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값들이 어떤 것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패킷 데이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패킷에 관한 정보들은 또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이게 평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값들, 평문으로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 패킷 영역에서 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스테투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테투스 바를 좀 관심이 없게 보시는데 바로 이제 스테투스 바가 바로 여기에요. 요거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예, 스테투스 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위에서 이제 해석된 것, 각각의 패킷 정보들에서 어느 정도 해석된 것은 바로 유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거를 또 실시간으로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이 패킷 정보, 이 패킷, 이 스테투스 바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유저 에이전트 값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킷 위에서 필터링을 할 때, 이 스테투스 바에 있는 이 해석되어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기준점으로
이제 이렇게 골라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보들 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정보들인가도 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스테투스 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와이어샤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른 인터페이스 위에를 이제 볼까요? 우리가 패킷 리스트 영역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요분들이요. 이 열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넘버 값, 그다음 타임 값,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있는데, 넘버 값은 말 그대로 패킷이 이제 수집된 그 넘버 값들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들이 이렇게 좀 정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빠진 넘버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다른 패킷들이 이제 합쳐진 거란 말이죠. 이게 다른 영역들에서 발생한 것들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순서대로 합쳐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IP 프로토콜에서 나온 것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은 이제 넘버 값들이 순서대로 정렬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푹푹 빠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관련된 응답 시간에 관련된 그 타임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시작, 예, 가져오는 그 소스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도착지, 예, 시작 지점, 도착 지점, 예,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킷 길이와 그 다음에 이거 패킷 길이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예, 실제적으로 나온 그 패킷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에디트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디트 컬럼을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번호면은 번호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이게 바뀌겠죠. 타임도 똑같죠. 타임 같은 경우에도 시간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뭐 영어로 그냥 그대로 웬만큼은 쓰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컬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컬럼 설정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서 이 프리퍼런스 좀 이렇게 작게 볼게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라고 누르는 건데 여기에서 컬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컬럼이라고 이렇게 클릭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예,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오른쪽에서 누르시면은 컬럼 그 설정이라고 있는데 아까와 똑같이 뜹니다. 예, 똑같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폰트 정보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레이아웃 것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들도 이제 디테일 정보로 볼 거냐 바이트 코드로 볼 거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컬럼들이 이렇게 뜹니다. 예, 새로운 컬럼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타입을 보시면은 넘버가 아니고 다른 이제 타입들을 여기다가 합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용어들은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용어들을 다 모르고요. 단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데스티네이션의 어드레스 정보나 그런 것들,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포트 정보는 안 나타나 있죠. 별도로요. 기본적으로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트 정보들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딱 컬럼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뉴 컬럼으로 현재 제가 화면을 너무 이제 키워놔가지고, 예, 크기를 키워놔가지고, 여기 제일 위, 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컬럼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독자지의 포토 정보가 또 이렇게 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여기다가 컬럼 정보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제 리무브 디스컬럼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은 추가되어 있던 것들을 제거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제거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우리가 설치 이렇게 과정 같은 거나 인터페이스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